예,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푸드앤앵클에서 러브 엔트랜먼트 신드롬이죠. 러브 엔트랜먼트에서 슈퍼필라 페로니알 엔트랜먼트, 디페로니알 엔트랜먼트, 티비알 러브 엔트랜먼트는 뭐냐면 그 타살 터널 신드롬이죠. 근데 티비알 러브 엔트랜먼트도 디스탈로 내려가면 메디알 프란타, 라테랄 프란타, 그리고 박스터스, 그리고 메디알 카카니알 브랜치 엔트랜먼트가 있고, 옆으로 뒤에 누르면 슈랄 러브 엔트랜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슈랄 러브도 디스탈로 내려가면 라테랄 카카니아 브랜치 엔트레인먼트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상에서 어떻게 호소하는지, 그리고 피지컬은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면, 환자분이 이렇게가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넘니스가 있고, 띵글링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많은 원인도 있지만, 슈랄러브 엔트레인먼트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테랄 말레올라 뒤쪽을 이렇게 문질러 봅니다. 이렇게 문질러요. 그러면, 페로니아스 롱구스 브레비스에 테노시노바이티스나 텐데노시스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환자분이 그보다 포스테리어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러면 자, 예, 이렇게 만져보면 슈랄러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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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그래서 옆으로 살짝 누워볼까요? 보면 보시면.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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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그리고, 틱, 틱. 그 슈랄러브가 여기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어디에서 첫 번째 걸리냐면, 메인 브랜치가 이 칼카네스의 포스터 수피리얼 서페이스에 여기에서 먼저 걸립니다.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여기가 자꾸 비벼지거든요. 요 레벨에서 틱, 틱, 틱틱 하면 에스 사페네스 베이랑 슈랄러브가 틱틱하면서 만져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펫과 슈랄러브와 이 본과 이제 막 섞이면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이브러스 어드헤션이 생기면은 이렇게 찌릿찌릿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런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가 그 페로네우스 브레비스, 페로네우스 롱구스 사이에 여기에 트로크리어가 있습니다. 그럼 슈랄러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페로네우스 롱구스도 가로지르고, 페로네우스 브레비스도 가로지르고, 트로크리어를 그 사이에서 가로집니다. 그럼 여기에 튀어나온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를 툭툭툭툭툭툭 하면 어느 순간에서 찌릿하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이제 또 엔트레먼트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부위는 여기가 이렇게 색깔도 변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절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앞통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슈랄러브 브랜치 중에 하나가 카카니알 브랜치죠. 라테랄 카카니알 브랜치가 슈랄러브에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를 뼈에 가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툭툭 하면서, 툭툭 하면서 부어있는 신경하고 뼈하고 탁 걸리면서, 찌릿하고 하면서 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포컬하게 그 부위에도 통증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테랄 카카니알 브랜치의 엔트레인먼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슈랄러브가 나와서 이 부위 카카니아스의 포스트 슈피리어 서페이스 라테랄 쪽에 여기서 틱틱해서 아파하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면서 이 부위 페로네스 롱구스, 페로네스 브레비스 나눠지는 그 사이에 페로네스 트로크리오 뼈 튀어나온 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 사이에서 슈랄러브가 주행하면서 틱틱 할수 있고, 틱틱 할수 있고, 틱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슈랄러브는 엔트레인먼트를 감별하면 되겠고요.